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 국내 대표적 공유차 업체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쏟아낸 비판입니다. 민간 기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부 책임자를 비판한 건 이례적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 부총리가 어제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꼬집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 활성화에 기술이 아닌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말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혁신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축. 그것이 어떤 제로섭기나 이런 분명히 같이 다 파일을 다 키울 수 있는 저는 그런 쪽의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협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진 채 카카오와 택시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대타협 기구라고 하는 것부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발언이 최근 기업 정서를 대변한다는 반응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 기존 질서의 파괴고 당연히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마차 산업이나 마부하고 타협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국회의원이 민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